스타크래프트 전시 소닉 팀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월 입사 아이템의 소닉스타 랭킹은 13차 16강 시즌 두 번째 경기인데요. 김경여와 조일장입니다. 투혼 경기 가보도록 하죠. 일지야, 웬일이야? 오랜만에 왔네, 일지. 자, 11시에 노란색 테란이 김경현 선수고요. 네, 김경현 선수 11시입니다. 그리고 조일장이 7시인데요. 자, 조일장에서 7시. 아, 민경씨! 아, 또 돌아와서 소니 원빈 이러고 있네, 또. 네, 자, 7시. 홍규 목소리 들린다. 자, 7시 빨간색 저 그 이 선수가 바로 홍규야, 일로와! 일로 와봐! 홍규야! 일로 와봐.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BJ 홍규입니다. 저 방송 접은 거 아니라 아니에요. 예. 다음 차 때 우승할게요. 자, 7시가 빨간색 저그 이 선수가 조일장이고, 조일장 선수가 지금 현재 그 이번 최우선 선수와 3-4회전이 있죠. 예, 3-4회전이 있습니다. 자, 소니가 궁금한 게 있는데, 방송 외에 일을 하다 스트레스 받으면 방송에도 영향 가냐? 예, 방송에 당연히 영향 가고요. 방송에서 스트레스 존나 받습니다. 예. 자, 어쨌든, 11시. 자, 이러면서 지금 앞마당, 12도를 앞마당 먹으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조일장 무난하게 시작합니다. 예, 무난하게 시작하고 있고. 자, 이번에 경기에서 과연 김경현 선수, 예, 뭐 워낙 그 김경현 선수는 진짜 다음 차 때 굉장히 기대가 되는 선수거든요. 예, 굉장히 기대가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홍구 보다가 소닉 보니까 소닉이 원빈처럼 보인다. 아, 감사합니다. 예예. 예. 아,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러면서 지금 또 드로난기가 나갔다가 예,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요. 지금 네, 자, 드로난기 스위트까지 따라가고 있죠. 자, 아니 민경 씨가 진짜 좀 팀장이 되고 나서 내 친구를 닮아가는 것 같아. 아. 자, 이러면서 SG환기 또, 자, 돌리고 있습니다. 포로리님, 안경 맞추세요라고 하잖아요! 아, 나약 올려드는 것 같은데. 자, 이러면서 지금 SG위. 그리고 은근슬쩍 저한테 소닉 이러면서 반말하네. 민경씨. 아. 자, 이러면서 SG환기 지금 또 스포인풀 깨면서, 자, 상대방이 상황 스레처리 플레이 무난하게 하고 있습니다. 조일장도 무난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무난하게 하고 있고. 자, 이러면서 지금 SCV가 예, 본진까지 딱 보고 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앞마당 멀티 준비하고 있죠. 자, 배럭에서 마린들 찍어내면서 마린한기 예, 본것이 올라오고 있는데. 자, SCV 또 본진 쪽에서 예, 다 확인을 하고 있는데, 결승전에서 소닉 주통 갈기는 이벤트 하면 사람 꽉 찬다. 우선 우리 직원들이 밤새서 줄 서고 있게 기다리고 있겠죠. 선착순 입장이니까. 예, 주통 갈기는 이벤트 하면은 찰 수 있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이러면서 지금 SGV한기 또 돌려주고 있는데, 저걸링들이 자, SGV 들어온 거 잡으러 다니고 있죠. 조일장 선수가 뭐 테란전이 약하다라는 평이 있긴 한데, 예, 사실 조일장은 또 조일장이거든요. 예, 또 멋진 게임을 또 보여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자, 이런 서플로 지으면서 3 배럭이 올라가고 있는 김경현 선수입니다. 안마다 멀티 먹고 바로 3 배럭이 먼저 올라가고 있죠, 지금. 자, 이러면서 지금 SG환기, 자, 따라 내려가고 있는데요, 지금. 자, 이러면서 저글링들이 SG환기 또 잡으러 가고 있는데, SG 들어갈 수 있을지. 김경현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갑니다. 레어택 올라가고 있는 조일장 선수예요. 예, 조일장 선수. 자, 이거 녹방인데 조일장이 뮤탈컨으로 그냥 이김. 에, 미친년이. 이게 녹방이냐, 이 새끼야. 내가 네 채팅 읽고 있는데, 이 새끼가. 개불하려니. 자, 여러분, 지금 또 앞마당 멀티까지 올라오고 있고, 쓰리베럭입니다. 쓰리베럭. 자, 아카데미까지 올라가고 있는데요, 아카데미. 자, 저걸린도 올라옵니다. 에, 저걸린도 올라오는데, 지금 바로까지 찍어서 올라오는 것 같거든요, 조일장.
자, 하지만 이거는 지금 마린들밖에 아직 없는 상태지만 서플이 있고, 자, 발업이 된다 하더라도 마린들 살짝 빼면서 SCV들 달라붙으면은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쓰리 배럭이거든요, 중요한 건. 근데 나가면 못 막죠. 나가면, 나가 있으면 안 되죠. 나가 있으면, 나가 있으면 이렇게 되죠. 아, 나가 있었어요, 김경유가. 예, 조금만 이건 마린피 이 정도면 안 볼 수 있었는데, 자, 이거 나가는 팀을 타서 발업 되자마자 졸장이, 아, 커맨드까지 띄우게 합니다. 커맨드까지. 자, 여러분들 지금 서프를 두둥기고 있고, 어찌됐든 이러면서 스파이 올라가고 있는 졸자. 자, 마린들이 괜히 나갔다가 저걸인데 확 들어오는 거죠. 잘, 그래도 나름 잘 막은 거죠, 지금. 네. 자, 그 직원들이 아직도 퇴근 안 한 게 아니라, 제가 퇴근을, 예, 하라 했는데, 열심히 이제 또 일을 더 해야겠다. 여러분들 일을 더 하는 거죠. 예, 동기 미친놈님 스티커 한 개 감사합니다. 뭐라고? 고은이니? 자, 스루에러 이러면서 지금 또 아카데미 업그레이드 돌아가고 있고요, 지금. 저걸링들이 계속 와서 어쨌든 앞마당 쭉 커맨드 못 내리게 하면서 저걸링들 계속 오고 있거든요. 자, 이러면서 지금 또 스파이어도 완성이 거의 다 되고 있는데, 마른들 빠벳까지 끌고 내려옵니다만 졸자 컨트롤해야죠. 김경의 빠벳. 자, 앞마당 빨리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빠벳까지 나옵니다. 방간님한테 특강한 게 암스리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또 병력들 메딕들까지 찍어내면서, 에, 스캔까지 만들어주고 있는 김경여 선수예요, 지금. 네. 보너스 줄 테니까 소닉 원빈이라 하라고 시켰어요, 대표님이. 아, 자, 이러면서 지금 또 병력들이 내려오고 있죠. 투성큰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걸링들 세 개는 분진으로 들어가고. 자, 이거 운데, 이거 운데, 어, 저걸링들. 아, 이게 투성큰밖에 없는 상태에 저걸님들 많이 잡혔습니다, 또. 예. 자, 이러면서 지금, 그러면서, 어찌됐든 병력들, 김경희 선수가 시간을 끌면서 들어왔는데요. 파이어맨, 파이어맨, 살았구요. 아, 이건 타격 크죠. 뮤탈 나오기 전에, 파이어맨들이 들어와서 드론들을 괴롭혀주는데, 뮤탈은 우선 나오긴 했지만, 드론들이 잡히지 않아도 될 드론들이 잡혔어요, 지금은. 아, 그분들, 예, 뮤탈리스트로, 자, 메딕들을 잡아주고 있죠. 예, 주희한테는, 예, 보너스 1억 줘야죠, 그러면은. 자, 뮤탈리스트들. 자, 메딕은 붙잡아주고 있고요. 이거는 중요한 거는, 김경효가 빠이벨 시간 많이 끌었고, 터렛까지 지어지면 뮤탈에 안 흔들리기만 한다면은, 이건 문화의 테란에 나쁘지 않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물론 뭐, 김경효가 시간을 좀 끌면서, 그, 상대방에게 짜증나게 하긴 했지만, 적어도 뭐 그렇게 최악의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뮤탈로 재미를 봐야 됩니다, 졸장은. 자, 재미를 봐야 돼요, 졸장. 이러면서 터렛이 있지만 뮤탈로 강제적인 SCV 어택 반기. 자, 뮤탈리스 컨트롤 좋죠. 뮤탈리스 컨트롤 좋아요. 뮤탈리스크 돌려주고 있죠, 계속. 이러면서 졸장에서 뮤탈리스크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예, 어찌됐든 이러면서 뮤탈리스크 또 돌고 있습니다. 또 돌고 있습니다, 지금. 자, 터렛 한 개 깨고요. 예, 이러면서 지금 또 뮤탈리스크들이, 자, 에스방이 또 잡아주고. 야, 이거 졸자 뮤탈리스크 이중대 피해 주면은 방금 전에 빠벳으로 이득 봤던 거는 뮤탈리스크로 많이 만회를 하고 있죠. 만회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거 김경현 선수, 자, 흔들리지 않으려면은, 자, 뮤탈리스크들을 말해, 자, 뮤탈리스크에게 최대한 피해를 안 봐야 되는 상황인데 조울장이 컨트롤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자, 또 한 번, 예, 메디강이 잡고, 김경효는 자원이 지금, 아, 이제 팩트로 올라오고 있네요. 이제 S형이 또 잡고, 스파이스들 잘 돌리고 있습니다. 컨트롤 잘, 어! 조울장 컨트롤 좋습니다.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예. 소닝저 소닝님 팬인데 결승전 가서 볼 한 번만 땡겨봐도 되나요? 어, 되게 굉장히 건전하신 분이네요. 어떤 분은 고추 만지고 싶다고, 어떤 분은 엉덩이 만지고 싶다고, 어떤 분은 불알 만지고 싶다고, 예,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분은 볼 만지고 싶다고, 예. 자, 여러분들, 뮤탈리스트들. 자, 계속적으로 올라오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면서, 예, 드론들까지 생산을 조금씩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네. 자, 둘장 컨트롤. 김경효의 터렛 방어가 되어 있긴 한데, 앞마당을 제대로 못 돌리고 있을 정도로, 예, 졸장의 뮤탈리스 컨트롤이 좋습니다. 예, 팩토리가 늦어요, 지금. 테크트리가 늦습니다, 지금. 자, 여러분들, 지금 또 뮤탈리스크들이, 자, 본진 쪽으로 또 들어가려고 그러고 있는데요, 지금.
자리스 컨트롤 에스파이기 잡고 자 잡아주면서 예, 컨트롤해주고 있죠. 자 에스파이기 잡고요. 예, 뮤탈리스크들 또 잡고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뮤탈로 많이 흔들어주면서 적어도 무언가를 예, 어찌됐든 저걸링들까지 올라오네요. 이제는 마린들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 있고 자 마린들이 조금만 흐트러져 있어도 뮤탈리스크들 또 한번 에스파이기 잡고요. 에스파이기 또 잡죠. 또 잡죠. 자, 또 잡죠. 이런 식으로 컨트롤 굉장히 짜증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졸자. 이거는 저그가 이득을 너무 많이 챙기는데요. 예. 너무 많이 챙깁니다, 지금은. 아. 자, 너무 많이 챙겨 있습니다, 지금. 뮤탈리스크들이 다시 한번 또 올라오고 있죠. 자, 컨트롤 자체가 지금은 김경효에게 야, 이러면 졸장과 진영화의 경기 승자들 경기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참고로 진영화가 조일장에게 아이템 베이스하리그 8강에서 지면서 진영화 탈락했었거든요. 조일장이 4강 가고 근데 오늘 진영화 복수에 탈락 간걸 예, 조일장에게 휘두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자 오늘 만약에 조일장이 여기서 이기고 올라간다면은 진영화 조일장의 아이템 베이스하리그 이후에 매치가 나오는 건데 자 복수전을 한번 진영화도 칼을 줄줄 갈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뮤탈들 저걸링에 들어가서 김경현 선수에게 아 이건 뮤탈리스 컨트롤로 이긴 거예요. 뮤탈리스 컨트롤로 이긴 거예요. 조일장 에, 조일장이 조금만 뮤탈리스 컨트롤이 제대로 안 되었다라면은 에, 이거는 김경현과 완전히 나쁜 상황은 아니었을 수도 있거든요. 예. 자 이거는 뮤탈리스 돌려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거 생방 맞습니다. 지금 GG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제가 지금 녹방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새벽에 막 싸워요 시청자들끼리. 봐봐요 소생님 방금 멘트로 녹방 아니라 했잖아요 뭐 이러면서. 예 근데 화면 보면은 시간이 나오는데 그걸 모르냐. 에이